안녕하세요. 예, 좀 늦었네요. 예, 기차가 좀 연착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작해보자고요. 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어요? 재산세 일부 했죠, 그죠? 189페이지인가요? 예, 189 한번 펴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죠. 재산세 대상은 몇 가지에 열거된 게? 토지, 그다음 건축물, 이거를 암기하고 오셨죠?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다섯 개 열거된 거. 자동차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예,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냅니다. 열거된 게 다섯 개. 다 성격이 다름으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단 주택은 항상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를 묶어서 통합과세 한다 그랬죠? 그럼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고지서가 두번 날라간다고요. 그래서 주택 그 자체는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아요? 예, 통합해서 한 방에 과세합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절반 절반 날라간다. 옛날에는 주택도요, 따로따로 과세했어요.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아파트를 막 깎아주더라 이거지. 그래서 못 깎아주게끔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해서 매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택 그 자체는 통합과세한다는 건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매겨요. 이 학원 건물 어떻게 매겨요?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다 따로따로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재산세에서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 토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토지분, 그래서 토지분은 우리나라 국토는 좁잖아요, 그죠? 효율성, 예. 효율성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요. 매년 출제된다. 189쪽. 그래서 꼭대기 보면 토지분 과세 대상의 구분. 그래서 별세개 붙여요. 이거는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나와 있죠? 1유형, 2유형, 3유형. 그래서 1유형이 뭐다? 종합합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다? 별도 합산. 세 번째는 분리.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이 적게 나오겠죠?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예, 효율성 여부에 따라 종합 합산하는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이 있고, 따로따로 분리. 그리고 분리는 다시 나눈다 그랬죠? 가장 낮은 세율이 뭐다? 저율 분리. 가장 높은 세율이 뭐다? 고율 분리.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분리는 저율만 있다 틀려요. 고율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9.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재산세를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개 재산을 갖고 있어. 대전광역시에 갑돌이가 대전광역시에 여러 개 토지를 갖고 있으면 과세관청이 토지분 재산세를 계산하죠? 이럴 때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합산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네요. 예,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입니다. 오로지 재산세에서 여러 개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합산해서 징수하는 게 토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따로따로다. 그럼 합산하니까 이거는 물세다, 인세다. 인세잖아. 그래서 세법에서 인세면 세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항상 소유자별로, 개인별로 여러 개 땅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 과세합니다. 그래서 세법의 기초예요. 인세, 사람 중심으로 합산한다고요. 갑돌이가 대전광역시에 토지가 여러 개 있다. 합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다음 별도도 똑같죠? 합산하니까. 그럼 이에는 뭐다? 이에는 물세야. 따로따로 하니까. 세법에서 물세라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요? 따로따로 물건별로 물건별로 각각 과세합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죠, 그죠? 인세는 합산하고 소유자별로, 물세는 물건 보고, 개별 과세 따로따로 세금을 매기고. 그럼 왜 합산해요? 합산하는 이유,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럼 합산하면 세율은 변동되게 곱할까요? 일정하게 곱할까요? 변동되게. 그래서 변동되게 곱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초과 누진 세율. 그러니까 물건 보고 과세하죠. 이거는 누구나가 똑같은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 그래서 재산세는 세율 구조가 누진 세율도 쓰고 비례세율도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합산하면 토지가액이 증가되죠. 그럼 세율도 변동되게 곱하니까 누진세율. 그래서 물건 그 자체로 과세할 때는 누구나가 똑같은 비례세율을 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기초를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 문제를 풀 때는, 갑돌이가 여러 개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합산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알아들었나요? 나머지는 다 물세입니다. 따로따로 매긴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종합합산, 이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원칙. 원칙.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뭐다? 예외.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리가 아닌 건 어디로 갑니까? 종합. 별도가 아닌 건 어디로 갑니까? 종합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종합으로 간다 이거지. 일단은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럼 이제 종합합산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주로 투기 목적.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땅이라고요. 대표적인 땅이 뭐가 있을까요? 나대지 같은 거. 그래서 갑돌이가 대전에 나대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합산 매겨요, 세금을. 나대지 같은 거. 나대지. 투기 목적. 그 다음 별도 합산은 뭐다? 이거는 사업 목적이야. 사업 목적. 그래서 주로 어떤 땅입니까? 사업용 토지. 이런 거. 왜?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업자는 별도로 띄어서 뭐다?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땅입니다. 자, 그 다음 저율 분리는 어떤 땅일까요? 주로 생산 목적. 뭔 땅이 있을까요? 농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고율 분리는 뭐다? 이거는 사치 목적이야. 사치 목적. 그래서 골프장 이런 거, 사치성 재산, 골프장, 토지 등등등등.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투기 목적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사업 목적은 사업용 토지, 상가 땅, 사무실 땅. 그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땅은 어디로 가요? 사업 목적이니까 별도 합산이에요. 그 다음 생산 목적은 어디로 간다고요? 저율 분리. 그 다음 사치 목적은 어디로 간다? 고율 분리. 아웃라인을 잡아야 돼요. 그럼 같은 재산가액일 때 세금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고율 분리야. 높은 세율. 누진이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례세율을 높게 잡으면 누진보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종합. 세 번째 별도. 가장 적게 나오는 게 뭐다? 저율 분리입니다. 세금 크기가. 자, 이렇게 해서 그 박스가 나와 있죠? 종합합산은 합산하니까 세율을 변동되게 곱하죠? 누진, 누진. 그리고 분리는 물세라 그랬어요. 따로따로 물건 보고 누구나가 똑같은 무슨 세율을 쓴다고요? 비례세율을 써서 계산합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잡고, 자, 그 다음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저율 분리부터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저율 분리는 토탈 땅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저율 분리는 토탈 다섯 가지가 있다고요. 저율 분리. 그래서 꼭대기 190페이지 분리 과세 대상 토지 꼭대기 봤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분리 대상은 시작.
그래서 농지 등은 뭐다? 사회적 효용 가치, 제대로 쓰는 땅이에요. 저율 분리. 골프장 같은 거는 뭐다? 사치 목적이라 그랬죠? 고율 분리. 알아들었죠? 자, 그다음 이제 저율 분리는 토탈 몇 개가 있다고요? 다섯 개.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개인 소유 농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세 가지. 전, 답, 과수원. 농지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전을 갖고 있다, 답을 갖고 있다, 과수원을 갖고 있다. 농지라고요. 그래서 농지는 생산 목적에 이용하고 있죠. 요건이 충족되면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칠판 봐요. 그래서 요건, 요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과세 기준 연재. 실제 농사 지어야 돼.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 됩니다. 실제 영농에 사용한다. 그럼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갈까요?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분리가 아닌 건 어디로 가는 거야? 종합 투기 목적. 영농에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엔드. 엔드 뭐다? 적정 지역. 아무데서 농사 지으면 안 돼요. 적정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된다? 소재를 해야 된다. 적정 지역. 그래서 그 박스만 보면 돼요. 그래서 법 조문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게 박스입니다. 박스 봤어요? 그럼 농지는 어디에 쓴다? 군. 군하면 읍면을 포함해 항상 군읍면. 여기에서 농사 지으면 전부 저율 분리다 이거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에 있어야 돼?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법상 도시지역이죠. 세법에서는 공법상 도시지역을 안이라 그럽니다. 안. 도시지역 안 조심해야 돼요. 도시지역 안은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 개발 제한구역 또는 뭐다? 녹지지역에서 지어야 됩니다. 농지로 인정해. 그러나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은 투기 목적으로 봐. 전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개인 소유 농지는 유형이 뭐다? 원칙이 분리야. 예외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별도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업용 땅이 아니니까. 자, 칠판 한번 봐요. 첫 번째는 농사 지어야 돼요. 적정 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 군,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디에서 농사 지어야 된다?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줄여서 개녹이야. 개녹이. 그럼 여기는 뭐다? 상공주죠? 땅값이 올라가잖아. 느낌이. 상업지역에 농지가 있다.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다. 주거지역에 농지가 있다. 세법은 투기 목적으로 농사 짓는 걸로 봐요. 전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참 쉽잖아요. 그죠? 뭐만 주의하면 도시지역 안. 개녹. 알아들었나요? 개녹. 이외의 지역은 전부 투기 목적으로 본다고요. 자, 다음 미니강의 한번 읽어봐요. 개인 소유 농지. 미니강의 시작. 자, 키워드는 자격 여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내가 짓든 남이 짓든 적정 지역에서 지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뭐다? 세금 올리려고 꼼수 피우지 말고 이런 소유자를 잡아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자경을 해야 돼요. 농지는. 알아들었죠? 자경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뭐다? 세금을 지금보다 20배 이상 때려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세금 올릴 일도 없고 담뱃값 올릴 일도 없고. 저는 농지가 한 평도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 외지인들에 의해서 농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대리경작시켜서 세금 조금만 내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부자들은 세금을 좀 더 내고, 그죠? 어려운 사람들은 좀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고 그래야
나라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자일수록 세금을 안 내려고 합니다. 어제 잠깐 들어가서 유수를 봤더니 뭐 이 충청도 그 총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꼭 끼는 게 세금 문제야. 하여간 좌우간 세금 문제 안 끼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면 적게 낼 것인가. 우리 같은 서민은 성실하게 내잖아요, 그죠? 부자들은 안 그래. 그럼 세율은 뭐 몇 프로일까? 낮은 세율이죠. 과세 표준의 007입니다.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세율도 알아야 돼요. 1000분의 0.7 퍼센트로는 007. 진짜 조금밖에 안 나와. 예를 들어서 과표가 1억이다. 1억이면 0.07 곱하면 토지분재산세가 7만원밖에 안 나와. 1억인데, 그죠? 그럼 시세는 막 5억 전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 갖고 있죠? 대부분 1000만원 전후 아니에요. 그럼 1000만원짜리도 몇십만원 나오는 거야. 근데 1억짜리도 7만원밖에 안 나온 거야. 이거 법 고쳐야 돼. 이거 알아들었나요? 7만원이 아니라 한 700만원 내게 만들어야 돼. 매년. 700만원은 너무했다. 한 70만원 정도, 그죠? 인간적으로. 네, 한 70만원 정도. 그럼 10배가 더 거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지인들이 농지를 거의 반 이상 갖고 있어요. 전국토가 농사도 안 지으면서.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런 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청와대에 집어넣었어요. 답도 안 와. 세 번 집어넣었어요. 옛날 이망벽 정부 때랑. 세금 올릴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걸 올려라 이거지. 경자 유진의 원칙에 따라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갖게 만들자. 답이 없어요. 다 그놈들이 농지 갖고 있거든요, 전국에. 자, 공부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 봐요. 그림 봐요. 그림. 농지는 전답과 수원, 면적과 관계없다. 자, 개인 소유. 분리. 영농에 사용해야 돼요. 적정지역을 해야 돼요. 군, 앤드, 도시지역, 박. 그리고 도시지역 안은 어대, 개, 녹. 그럼 분리로 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 종합합산.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도시지역 안, 개녹 이외. 개녹 이외는 무슨 합산? 종합합산. 그림으로 확인됐어요. 그림이 이해 안 되면 절대 그림 보지 마세요. 더 정신없어요. 아, 공법상 측정하여. 공법상 국기법에 따라 도시지역은 국기법에 따라 이런 지역 있죠. 예. 공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법인 및 단체 소유의 농지.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지금 뭐 했어요? 개인 소유 농지죠. 그러나 법인이나 단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법인 단체는 투기 목적이야. 법인 단체는 농지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무슨 합산이다? 투기 목적이니까 종합합산이다. 박스. 그래서 법인 단체가 나오면 종합합산 대상이라고 그래야 돼, 원칙. 그러나 예외가 뭐다? 예외는 뭐다? 분리. 개인처럼 분리과세 해주겠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할 때는 법인단체도 개인처럼 분리로 갑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다? 농지법.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 목적이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한국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농가 공급용이죠? 역시 농업 목적이야.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사회복지사업자. 사회복지사업자. 소비 목적. 다 좋은 일 쓰는 거잖아. 자, 그 다음 6번은 법인이 매립 간척한 농지. 땅 만드느라고 고생 많았구나. 매립 간척한 농지.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4번입니다.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았죠? 단체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종중은 무조건 뭐다? 분리입니다. 5개네요. 5개. 그래서 5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법인단체는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럼 칠판 한번 보자고요. 농, 한, 사,
매, 종 다섯 개. 절대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안 돼요. 느낌이 뭐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농업 목적, 복지 목적, 좋은 일에 쓰는 거예요. 종, 중, 농, 한, 사, 매, 종 다섯 개. 자, 그 다음 목장용지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무슨 용지다? 목장용지. 왜 목장용지는 따로 정해졌을까요? 여러분? 목장돈. 우리 생산하지. 생산목적. 이 목장용지는 농지와 다른 점이 뭐다? 기준면적이 있다고요. 알았어요? 이렇게 울타리를 쳐.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개 한 마리가 있어. 개 한 예? 어제도 때려야 된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개 한 마리야. 개 농장이야. 근데 이거 3,000평이야. 3,000평. 그러면 목장용지는 세금이 싸죠? 저율분리잖아요. 개는 한 마리인데 3,000평이다. 악용하잖아요. 울타리 쳐놓고. 사슴 한 마리인데 목장은. 그래서 목장용지는 동물을 이용해서 악용하잖아. 그래서 가축 머릿수에 따라 기준면적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개농장이다. 공무원이 조사 나오면 동네에 다 집합시켜야 돼. 그래야 기준면적이 넓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한 마리는 뭐다? 기준면적이 있다. 법으로 정한.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만 어디로 간다? 분리. 기준면적은 가축 머릿수에 따라 정한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불필요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땅입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땅은 목장과 관련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투기 목적으로 봐. 그래서 초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합산이다? 종합합산이야. 나대지로 본다고요. 목장과 불필요한. 자, 그래서 농지와 다른 점은 뭐다? 개인법인 구분 안 해. 알아들었나요? 목장은 뭐다? 농지보다 적죠, 그죠? 전체 면적. 그래서 목장은 뭐에만 사용하면 된다? 축산용. 그럼 목장용지야. 축산용에 사용하면 실제 목장이지? 지역을 따져. 똑같아, 농지랑. 농지랑 똑같은데 잘 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도시지역 안까지는 기준면적까지만 분리해요. 초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종합합산. 근데 개녹이 아닌 지역에서 목장을 하면 오염을 배출하지? 농지와 마찬가지로 전부 종합합산.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준면적 이내만 분리고 초과는 종합이라고요. 똑같아, 농지랑 결론이. 그래서 오른쪽.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192쪽. 똑같잖아. 똑같죠? 자, 목장은 어디에서 해야 돼? 군지역, 도시지역, 밖. 근데 농지랑 다른 점은 뭐가 있다? 기준면적 이내, 분리. 오른쪽은 기준면적 초과하면 무조건 무슨 합산? 종합합산. 그래서 도시지역 안, 어디서 목장해야 돼요? 약자가 개녹.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막죠? 이외의 지역은 전부 뭐다? 종합합산. 똑같잖아요. 그래서 목장용지 문제를 풀 때는 기준면적을 조심하라고요. 자, 그림 한번 보죠. 그림. 이거 무슨 농장이에요? 뭐예요? 동물 이름이 뭐야 이거? 아, 소예요. 어디 가서 하니까 이걸 개래. 상상력이 풍부해서 좋아요. 얼룩개. 개 두 마리. 자, 그럼 분리로 가는 경우는 기준면적 이내만. 그래서 기준면적은 가축 종류별에 따라 기준면적을 정한다는 거예요. 사육 두 수에 따라. 그럼 볼 필요 없고요. 기준면적 이내.
군지역, 시지역 다 했죠? 기준면적이래만 불리야. 그러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도시지역 안, 계곡이 아닌 상공주죠? 이런 지역은 전부 어디로 간다고요? 종합합산. 천천히 보면 쉽잖아요. 잘 분리해서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목장을 한다면 무슨 동물을 키우고 싶어요? 네? 뭔 동물 키우고 싶냐고요? 소. 아, 소 좋네. 그 축은. 소. 충청도 분은 소들이 많냐? 알았어요. 소 키우면 좋아요. 우유 생산하니까, 그죠? 우리 큰애는 와이프 젖을 먹고 컸어. 근데 우리 막내는 맞벌이 하느라고 엄마 젖을 며칠 못 먹였어. 근데 IQ가 차이 나더라고. 확실히. 이 엄마가 모유를 먹고 자란 애들은요, 뭔가 있잖아요. 생각이 좀 깊고, 좀 남도 배려하는 것도 있고, IQ도 높아, 진짜 10 이상이. 근데 우리 막내는 뭔가 불안해. 소젖을 먹고 자라서. 의학적으로 규명됐어요. 다 맞벌이 하니까 이 모유를 별로 못 먹이잖아요. 그죠? 소젖을 먹인 애들은 뭔가 불안하다.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잘해주고. 저는 목장을 하면 무슨 동물을 키울 것 같아요? 저는 양을 키우고 싶어. 양. 고양. 박양. 이양. 이런 식으로. 자, 수업합시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넘어가고. 내 꿈이에요. 다섯 마리 양을 키우고 싶어. 잘 어울려. 딱이라고. 자, 그다음 임야입니다. 임야. 자, 시골에 임야가 있다. 투기 목적이죠? 그래서 임야는 항상 원칙이 뭐다? 느낌이 투기 목적이잖아. 땅값 상승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야는 원칙이 뭐다? 종합. 예외가 불리해요. 예외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어떤 임야입니까? 용도가 산림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밑 종중자가 붙으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분리. 산림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다? 법에서 보호를 해줘야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법이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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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그래서 법에서 규제를 하거나 법에서 보호를 해요. 그래야 산림보호 육성이 돼서 우리들이 뜨거운 여름날 숲에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 봐요. 어떤 의미하다? 산림보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임야예요. 뭐 삼척에 불났잖아요. 지금 임야가 다 타버렸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산에 가서 담배 피면 안 돼요. 진짜로. 예. 어떤 그 아저씨는 산에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담배 피워. 공원 같은 경우에도 조용하니까. 아, 담배 맛은 좋을지 몰라도 그게 여러 사람이 공익상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담배 피면 안 돼요. 뭐라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나 젊은 애들 앞에는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달려듭니다. 잘못하면은 담배 사주지도 않으면서 그런다고. 자, 1번 기역 나와 있잖아요. 산림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뒤에는 읽어보지도 말아요. 자, 그 다음 니은 산지관리법. 자, 그 다음 디귿. 이것도 다 법이야. 2번 문화재보호법. 다 법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은 별 하나 붙여. 자, 3번은 알아야 돼. 자, 다 같이 한번 자연공원법. 그래서 보존지구가 아니라 환경지구예요. 환경지구. 보존지구 하면 틀린다고요. 환경지구. 임야. 그래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보호하려고 세금 찔끔 내는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4번도 별나나 종중. 이번엔 이면에요. 종중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분리. 자, 그 다음 5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가 나왔네. 기역도 역시 법이고. 니은. 니은도 별나나. 니은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그래서 쭉 읽다가 밑줄 그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증. 제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제한 통제가 아니에요. 제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통제 보호구역 하면 틀려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임야죠. 제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다? 법이 붙으면 대부분 다 어디로 간다? 분리로 간다. 자, 칠판 봐요. 자, 이렇게 해서 법에 의한 임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야는 분리라고 결정되면 역시 몇 프로다? 세율이 007이에요. 이에도 007, 이에도 007, 이에도 007. 천분비로는 천분의 0.7.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율도 알아야 돼요. 세율을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농사 지을 때 총처럼 생겼잖아. 총 갖고 짓자. 총. 멧돼지가 침범하면 왼쪽 눈을 쏘자. 오른쪽으로 도망가. 막대기로 휘저으면 달려들어. 그 다음 목장도 소가 달려들면 총으로 쏘자. 임도 달려들면 총으로 쏘 맞는 거요. 폭력 남편이 여자 앞에 맞아 죽었잖아. 유수가 알아들었나요? 20, 30년 동안 맨날 맞다가 맞는데도 지겨운 거에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잠든 뭐 이렇게 하다가 여자분이 한 대 때려서 사망했잖아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때리면 안 돼요. 알아들었나요? 아주 안 좋아. 그런 거. 그래서 임도 잘못하면 총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임야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어디로 간다? 공장 용지. 제품을 생산하죠? 공장 용지. 그래서 공장 용지는 제품을 생산하잖아. 생산 목적이죠? 그럼 세금이 싸니까 이것도 악용하잖아. 이에도 악용하니까 목장 용지처럼 뭐가 있다? 기준 면적이 있어.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공장은 코딱지만 한데 부속 토지가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요. 공장 건축물은 코딱지만 한데 부속 토지가 너무 넓잖아. 악용하지? 세금이 싸니까. 그래서 항상 기준 면적 이내만 분리. 초과는 종합이에요. 그래서 박스만 보면 돼. 박스. 공장은 어디에서 된다? 군 지역. 그래서 공장 입지 밑줄 그어요. 기준 면적 이내만. 그래서 업종별로 다 기준 면적이 있다고요. 이내만. 알아들었나요? 두 번째는 기준 면적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합산. 그리고 두 번째는 CCCA 있죠? CA 있을 때는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밑줄 그어요. 공장은 어디에 소재해야 돼? 산업단지 공업지역. 오리지널 공장 땅이죠? 역시 이내는 어디로 간다? 분리. 초과는 어디로 간다? 종합. 시험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공장 용지는 밑에는 3, 4월 달로 합니다. 자, 공장 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은 과세표준의 몇 프로? 0.2%. 007% 하면 안 돼요. 천분비로 천분의 둘. 퍼센트로는 0.2%. 이렇게.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해? 세율. 0이야 공장 가자. 0이야 공장 가자. 이거 뜻을 알아야죠. 분리로 과세되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0이야 공장 가자 해놓고 그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공장 용지 분리로 가는 세율은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느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194 넘어가요. 자, 공장 용지 나왔잖아요. 그림. 공장 용지 나와 있죠? 자, 공장은 군지역에서 해야 돼. 알아들었나요? 군지역은 모든 지역이 공장이에요. 키워드는 화살표. 기준 면적 이내만 분리. 기준 면적 초과, 초과는 무조건 무슨 합산? 종합 합산. 그 다음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모든 공장. 단 공장은 어디에 쓴다? 산업단지 공업지역.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내 분리 초과 종합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예, 밑에 거는 볼 필요 없고.
칠판 봐요. 공장은 어디 있어야 돼요? 공장은 군지역. 그리고 시지역이 있을 때는 어디에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산업단지, 공업지역. 근데 뭐를 따진다? 기준면적 이내만. 초과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요? 종합합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가 있나요? 주택, 산업, 공급목적. 키워드가 뭐다? 공급목적이에요. 그럼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집을 짓기 위해서, 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하려고 갖고 있는 땅, 효율적으로 쓰죠? 역시 분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주택은 집이 아니라 뭐다? 순수한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토지를 왜 갖고 있나요?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대로 쓰는 땅이므로 세금이 덜 나오죠. 그래서 1번에 밑줄 그어 모든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땅, 공사 소유 땅은 전부 세금이 낮은 세율로 갑니다. 공사 소유. 무슨 무슨 공사. 알아들었어요? 공사 땅은 전부 분리과세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염전. 염전. 소금 생산하죠? 소금 생산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생산하고 전국 각지로 공급하죠. 그죠? 공급 목적 땅의 염전. 염전. 우리 선배가 염전했었잖아. 10년 전에 저기 저 전라도 끝자락 가서 지금 엄청 잘 살아. 염전에서 약간 수십억 벌었어. 한 5년 만에 염전에서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으로 하고 납품하잖아 전국으로. 그죠? 나보고 하라 그랬어 염전. 그래서 내려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하고 싶더라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반대해서 못해. 그거 하려면 이혼하고 하라 그러더라고. 나는 그래서 안 했어. 그 한번 현장 조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목 아프게 강의하니? 너 3년만 하면 평생 먹고 살 거 끝나네. 나랑 놀러 다니자고 그러더라고. 아, 형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갔잖아. 낮에는 퍼 자더라고 선배가. 밤이 딱 되니까 일어나. 어디서 막 트럭이 막 10대가 오는 거야. 쭉 이렇게. 어떤 그 시커먼 애, 그 동남아 애들이 또 한 20명이 나타나. 그래갖고 소금을 내리는 거야. 소금을 쭉 내린 다음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마대 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나도 좀 도왔지. 차비 넣어두려고. 그래갖고 그걸 전국 백화점부터 사업수단이 조니까 인터넷 판매도 하고 딱 무슨 무슨 딱 해서 국내산 해가지고.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김장철에. 마대 그게 우리 선배였어. 그래갖고 돈 엄청 벌었어. 그래갖고 걸렸잖아. 그래갖고 벌금 500만원 물고 끝. 영창도 안 갔어. 먹는 거에 장난치는 놈은 500만원이 아니라 50년 살려야 돼. 그러니까 법이 문제야. 약하니까. 또 해. 나중에 생각나면. 그래서 국산 20% 섞고 중국산 이렇게 8대1로 섞었어. 그럼 엄청 시세 차이가 많아. 그럼 한 푸대 팔면은 80%가 남는 거야. 운송비 빼고. 한 푸대에 80%가 남는다니까 소비자 가격에. 그럼 돈을 그냥 쓸어 담는 거야. 그래도 우리 선배는 양심적이었어. 자기가 하는 옆 동네는 9대1로 섞어. 그래도 안 죽어. 참 나쁜 놈들이야. 그죠? 진짜 나쁜 놈들이야. 염전이야. 소금 생산해서 전국 터미널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야. 공급. 소금을 공급한다고요. 그래서 공급 목적은 제대로 쓰니까 분리라고요. 알아들었습니까? 뭐 엄청 많아. 이거 다 볼 필요 없어. 이거 어떻게 다 보냐고. 법정. 자, 넘어가요. 196. 18번. 196. 18번 보자고요. 자, 18번 봤어요? 이런 것도 뭐, 근데 중요한 거는 등이야. 이 법적으로
따블이 더 있어. 다 적을 필요가 없어. 등. 18번에 등이잖아. 등. 동그라미 18번 등을 적어. 등이 뭐냐? 하나는 알아야 돼. 여객.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화물. 터미널용 토지. 요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등. 등도 법조문에 수십 개가 있다고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화물, 터미널용 토지. 터미널용 토지야, 터미널용. 자, 소금을 생산하지. 어디를 통해서 전국으로 공급하나요? 터미널을 통해서. 암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 생산하면 터미널을 통해서 공급한다고요. 공급 목적 토지야. 좌우간 이거 다 못 적으면 터미널용 토지. 여섯 글자라도 적어요. 이걸 다 어떻게 적냐고. 세 번 읽어서 못 적으면 적지 말아야 스트레스 받아. 한 번 더 읽어야지. 여객 자동차, 화물 터미널.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해도 똑같이 뭐다? 0.2%입니다. 근데 같은 분리인데 왜 이해는 007이야? 대부분 새 녀석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사용하잖아. 대부분. 근데 이쪽은 뭐다? 공장용지. 오염 배출하지? 공급하다 보면 자연을 훼손하잖아. 그래서 같은 분리지만 세율이 높아요. 영희야 공장 가자. 싫어 염정 갈래. 싫어 터미널 갈래. 그래서 비 오는 날 터미널에 보면 가끔 가다 화장을 짙게 고치는 여자가 있어. 화장을 짙게 고치는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이 영희야. 영희야 분발하고 멀리 떠나자. 약자가 분리입니다. 자, 그 다음 고율분리. 사치목적이라 그랬죠? 고율분리는 법적으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다? 골프 장용 토지. 두 번째는 고급 오락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지역을 안 따져요. 알아들었나요?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골프장은 사치목적이잖아. 고급 오락장용 토지입니다. 이에는 세금 폭탄 맞는 거야. 매년 몇 프로? 4%. 매년 4%야. 그럼 분리로 가는 세율은 007로 갈 때가 있고 02로 갈 때가 있고 4%로 갈 때가 있어요. 4%. 그래서 골프장을 갖고 있으면 세금 폭탄. 그래서 10년만 납부하면 정부 결정가에게 몇 프로가 세금이야? 40%가 세금이야. 세금 폭탄 맞는 거라고요. 이거 농지를 갖고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면 007이지? 그럼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을 갖고 있으면 매년 몇 프로야? 4%. 그럼 농지랑 몇 배 차이나요? 몇 배 차이나? 많이 차이나. 그냥 많이 차이나. 알아들었나요? 무리한 요구 안 할게. 그냥 많이 차이나는구나. 사치목적. 그래서 내용도 알아야지만 반드시 뭐도 알아야 된다? 세율도 알아야 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면적이 있는 땅은 몇 가지가 있다. 목장용지와 공장용지가 나오면 기준면적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율은 007. 영희야 공장 가자. 싫어 터미널 갈래. 나는 터미널도 싫어. 골프장 가서 사고 칠래? 4%. 룸살롱 가서 사고 칠래? 4%. 룸살롱이 뭐야? 고급 오락장이에요. 4%라고 사치성은 무조건. 룸살롱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 강남은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룸살롱의 프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어 능력을 봐요. 면접 볼 때 무식하면 안 되잖아. 언어 능력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아 그건 할 필요 없지. 그래서 사치 목적은 1년에 몇 프로다? 4%야. 우리 와이프 친구가 룸사롱 출신 아니야. 옆집. 나도 몰랐어. 응? 우리 와이프가 슬쩍 얘기하는 거야. 저에 있지? 옛날 1년 동안 처녀 때 룸사롱 가서 일했대. 나 앞에만 살짝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너는 안 갔냐? 나는 1개월 내에 끝냈대. 근데 잘 살아 지금. 과거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 현실이 중요한 거지. 과거 필요 없는 거야. 현실만 잘하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자, 그다음. 자, 1번. 여기까지만 하고 10분만 더 하고 1번 영업용.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여기 나와 있나요? 1번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밑줄 그어요. 상가, 사무실 등을 얘기합니다. 일반 영업용,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중요한 것은 뭐다? 기준 면적 이내만 별도로 가는 거예요. 기준 면적을 초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7, 8 한번 보라고요. 자, 이렇게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무슨 목적이야? 사업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업 목적은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종합으로 가면 많이 나오니까. 알아들었나요? 별도로 띄어서 합산한다. 그럼 종합보다는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악용을 하겠지? 이렇게 영업용 건축물은 코딱지만 한데 부속 토지가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법으로 정한 기준 면적까지만 무슨 합산이다? 별도 합산. 그리고 초과되는 모든 토지는 무슨 합산으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사업용 땅은 분리로 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이 별도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요?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게 1번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요. 그림 한번 보자고요. 그림 한번 봐요. 1번만.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나왔지? 그럼 기준 면적 이내는 뭐라고 나왔다? 별도 합산. 기준 면적 초과는 무슨 합산? 종합 합산. 그래서 기준 면적을 정하는 방법은 기본 과정이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내는 별도, 초과는 종합. 이렇게만 알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밑에. 자, 제일 아래 봐요. 양괄호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들리나요? 자, 봐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땅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건축물이 없어. 건축물이 없으면 출신이 뭐다? 나대지잖아. 나대지는 원칙이 종합이지? 그냥 놀고 있는 나대지가 아니라 뭐다?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나대지이므로 별도 합산 해주는 거예요. 건축물은 없지만. 자, 첫 번째 밑줄 그어요.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중요 키워드는 세 번째 줄.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예요. 땅 위에 뭐가 있다? 자동차가 드글드글 하잖아. 차고용 토지예요.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되는 땅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이런 작업장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에 밑줄 긋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무슨 학원이야? 운전학원. 운전학원용 토지입니다. 운전학원의 땅 위에 뭐다? 자동차가 있다는 거죠? 사업에 이용되는 땅으로 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1번에는 뭐다? 차고용. 그리고 3번 운전학원이 나오면 뭐다? 사업에 이용되는 땅. 무슨 합산하겠다? 별도 합산.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기본 과정은. 운전학원 땅.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끝났나요? 기초, 별도. 그럼 칠판 봐요. 칠판 봐요. 자, 좀 정리 좀 하고 쉬었다 하자고요. 아, 오늘 기차 타고 오는데 아줌마 네 명이 뒷좌석에 앉아갖고 계속 먹으면서 잠도 안 자. 종일 얘기하는 거야. 그냥 조잘조잘.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그렇다고 조용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아줌마들도 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오랜만에 뭉쳐서 어디 등산 가나 봐. 대전에서 내려서 내리더라고. 여기 좋은 산이 있어요? 거기 가나 봐. 그러면서 1박 2일로 네 명이 원함. 난 궁금한 게 남편들은 왜 안 데리고 다니냐 이거지. 자, 일단은 자 토지는 효율성 여부에 따라 제대로 쓰면 세금이 적게 나오겠죠? 제대로 쓰지 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공부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다 이해해야 돼. 핸드폰도 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격증 딱딱 따면 이제 사람이 머니츠로 돌아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에 취해갖고 약간 정신이 돌았잖아. 다 그런 거야. 약간 미쳐야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제 자격증 딱 끝나면 세법 다 까먹으면서 면정신에 돌아와서 어떻게 돈을 벌 건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예, 공부할 때는 괜찮습니다. 자, 투기 목적으로 가는 땅은 종합합산, 사업 목적으로 가는 땅은 별도 합산. 왜 별도로 띄어서 합산하나요?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생산에 이용되는 땅은 저율분리, 사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은 고율분리. 일단 아웃라인을 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것 중에서 기준 면적을 따지는 땅은 몇 개입니까? 세 개. 목장용지, 공장용지,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이 있어요. 이내, 이내는 분리. 여기 이내는 뭐다? 초. 이내는 뭐다? 별도. 그리고 초과는 나대지로 와요. 투기 목적. 초과는 무조건 무슨 합산? 종합 합산. 그리고 농지와 목장용지는 조심하자. 도시 지역 안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는 계곡에 있어야 돼요. 계곡을 제외한 지역은 전부 투기 목적이죠. 종합 합산. 그리고 세율도 알아야 된다고요. 세율. 그래서 007로 가는 것도 있고 영희아 공장 가자 터미널 가는 것도 있고. 영희아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이런 합산하는 거는, 합산하는 거는 비례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을 쓴다고요? 초과 누진세율을 써서 계산한다. 근데 이번 시험의 특징은 이렇게 내용을 주어지고 세율을 물어볼 공산이 크다고요. 내용을 딱 주어놓고 세율이 옳은 거를 찾아라, 다른 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좌우간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